안녕하세요. 준혜입니다. 네, 오늘은 네, 프레쉬하게 회사에서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켜봤어요. 네, 뭐 소문에 의하면 바비 형이 저를 지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릴레이 브이앱 라이브 네, 두 번째 주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멀끔하죠? 오늘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모처럼 셔츠를 한번 입어봤어요. 네. 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하이 준에. 하이. 보고 싶어요. 보고 있잖아요, 지금. 셔츠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멀끔한 셔츠를 한번 입어봤어요. 겐키? 아, 겐키 됐어요? 준에, Hello 준에 from Philippines. 살 빠졌다고요? 오늘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얼굴이 굉장히 호리호리해요. 잘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도 어떻게 저녁은 다들 드셨나요? 저녁 먹었나요? 네, 저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네. 여러분들 얼른 저녁 드세요. 네. 뭐 드실 거예요? 라고 하시네요. 부대찌개 시켰습니다. 부대찌개. 네. 갑자기 부대찌개가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얼른 안 드신 분들은 빨리 저녁을 챙겨 드세요. 네. 밥심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다 바로 들어온 공부를 마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을 유지하고 음식을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항상 네,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네,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항 타베타? 마다 타베테 나이요. 댓글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관계로 좀 집중을 해볼게요. 오늘 청량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컨셉은 청량입니다. 청량. 라면 몇개 드세요? 라고 하시는데, 저 라면은 보통 한 개를 먹고요. 아쉬우면 밥을 말아 먹죠. 그렇게 막 대식가는 아닙니다. 누구랑 밥 먹을 거야? 다들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혼자 먹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안 했어요. 운동을 하고 있죠. 준혜야, 이번 무대 너무너무 잘했어. 아,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저와 다르게 좀 긴장을 많이 했던 무대인데, 뭐, 잘 나왔다니 다행이네요. 일본어 말해주세요. 하이, 미나상. 오겐키 데스까? 하이, 뭐, 요르고왕 타베루 지각 난 데스케도, 하이, 마다 요르고왕 타베테 나카타라, 하야쿠 타베테 쿠다사이. 고항가 이치방 주요 데스. 고항토, 켄코. 고항토, 켄코가 이치방 주요 다토 오모이마스. 健康的な朝だな。
너 요즘 무슨 노래 듣고 있니? 아, 참, 네. 요새 노래를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요새 많이 듣는 노래는 이제, 저는 요즘 오아시스 노래를 많이 들어요. 오아시스. 안녕, 제인, 제발 말해줄래? 안녕, 제인. 했어요, 방금. 안녕, 제인. 하트 주세요. 왜 이렇게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오빠 보조개 있어요? 저 보조개가 없습니다. 네. 서운하네요. 저희가 안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제가 보조개가 없다는 것을 모르다니. How is Kingdom? Good. 아, 그럼요. 네. 밥 딜런 좋아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요새도 여전히 변함없이 네. 밥 딜런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그렇게 확 변하고 막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라고 하셨네요.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네 지조 있네라고 하시네요. 지조 있습니다. 남자가 지조가 있어야죠. 준혜야, 회사에서 뭐 하고 있었어? 저는 예, 녹음을 하러 왔어요. 녹음을 하러 왔는데 뭐 어떤 노래를 녹음하는지는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저는 녹음을 하러 회사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TMI 주세요. 오늘은 네 회사에 오기 전에 삼시세끼를 보다 왔어요. 네 삼시세끼에서 이제 부대찌개를 만들어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네, 회사에 오자마자 부대찌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대찌개를 먹을 예정인 거예요. 네. Do you love me? Yeah. Of course. 너 오늘 주짓수 했니? 네, 맞아요. 주짓수 했습니다. 간만에. 빵댕이 지금 본집에 있죠? 네. 얼마 전에 미용을 했더라고요. 네. Hi, Thailand. 아, 요즘 체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인데, 이제. 최근에. 다시 웨이트를 시작했어요. 네, 한창 연습 때문에 네, 몸 컨디션이 좀막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웨이트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예요. 오늘 되게 고요하죠? 요즘엔 이렇게 고요한 게 좋아요. 러시아 코닉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Hi, 러시아. We love you. please sing a song. Sing a song. 무슨 노래 원해요? 무슨 노래 원합니까? 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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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닝
Freedom. You don't understand. 네. 나쁜 놈? 내가 나쁜 놈. 안아보자. 딱 한 번만. Killing me. 죽겠다. 깊은 밤. 깊은. 네. 아주 짧게 짧게만 불러드릴 거예요. 어팔로지아이즈. 미안 미안 미안해. Only You? Only You가 무슨 노래였죠? 그대의 손길은 부드러운 좋아해요? 좋아해요. 너를 위해? 내 conscience. 네. 야 우냐. 야 우냐.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나도 아프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네, 야 우냐 해봤습니다. 아. 네. 노래는 이제 그만 불러드릴 거예요. 네. 안 돼요. 꽐라 안 돼요. 베스트 프렌드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클라이맥스 안 돼요. No. 시집은 언제 내실 예정입니까? 시집 안 내면 내가 오빠한테 시집 가버릴 거야. 아. 좀 곤란한데요. 근데 정말 언젠가 시집을 꼭 내고 싶습니다. 요즘도 변함없이 제가 말했잖아요 앞서. 저는 그렇게 막 쉽게 질리거나 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도 뭐 변함없이 어김없이 네 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꼭 내고 싶어요. 네. 아직까지. 변함없이 그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와우, so handsome. Thank you. 유튜브 할 생각 없어? 뭐 유튜브도 근데 뭐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할 생각 있습니다.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이제 먹을 겁니다. 4, 5 seconds for a while. 구준애님 윤영이가 마지막으로 해준 음식인가요? 뭐가요? 부대찌개가요? 윤영씨가 해줬던 요리는 요리를 해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개인적으로 윤영이 형이 만들어준 아브라소바를 네,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먹방 해주세요. 아 먹방은 곤란할 것 같아요. 먹방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여러분과 이렇게 네 진솔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최근에 기타를 치셨나요? 아 요즘에 이제 연습 때문에 네, 좀 바쁜 관계로 잘 못 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무슨 노래 자주 듣니? I told you. Watch this. 오빠 발이 많이 아프세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오빠는 내 머릿속에서 뛰기 때문이에요. 오빠는 내 머릿속에서 뛰기 때문이에요. 제가 머릿속에 들어갔었나 봐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발은 괜찮습니다. 새로운 팬들에게 한마디. 네, 여러분. 네. 저희는 아이콘이라는 그룹이고요. 저는 그 멤버입니다. 구준회라고 하고요.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준혜야, 준혜는 잘하고 있으니까 남은 무대도 화이팅 하자. 네. 화이팅 해야죠. 남은 무대도 감사한 마음으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건 간에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빠 어디예요? 여기 회사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진 않고요. 적당한 템포를 가지면서 적당한 밸런스 항상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 핸드폰 케이스 오빠처럼 왜 이렇게 귀여워? 이 각도에서는 케이스가 안 나올 텐데. 우냐? 우냐? 안 울거든요? 저 이제 눈물 그런 거 끊었어요. 안 울어요. 넷플릭스 뭐 보냐? 저 최근에 그거 봤어요. 낙원의 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성대모사가 하나 생겼어요. 그 엄태구 배우님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셔가지고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브이앱을 찍고 있잖아요. 너무 긴장이 많이 되고요. 긴장은 많이 했지만 아무튼 좋게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뻔히 안 괜찮은 거 알면서도 괜히 할 말 없으니까 괜찮냐고 하지 마세요. 좀 듣기 거슬리네요. 아무쪼록 오늘 브이앱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엄태구였습니다. 좀 비슷한가요? 낙원의 밤 보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엄태구입니다.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 아무쪼록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냐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뻔히 안 괜찮은 거 알면서 괜히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 굉장히 거슬립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엄태구였습니다. 오늘 최초 공개했어요. 일본 노래 불러주세요. 히토미 오토지레바 아나타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대모사까지 해드렸으니까 저는 슬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정해야죠. 네, 다음 V에. 네. 다음 V앱은 김진환 군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지목을 하겠습니다. 다음 V앱은 김진환. 네, 김진환. 김 진짜 환자 김진환. 김진환이 네 다음 V앱의 주자가 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좀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은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더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네. 우리 서로 네.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아, 또 봐요. 안녕!